네, 2016년 7월 1급 네 번째 GTQ 문제 되겠습니다. 자, 현재 완성하는 파일은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파일의 크기는 600에 400픽셀 되고 있네요. 파일 뉴 하셔서 600에 400픽셀 새 도큐먼트 준비하겠습니다. 이때 파일명 줘볼게요. 수험번호. 다시 여러분 성함. 다시 4번. 오케이. 이때요.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흰색으로 줄게요. 오케이. 새 도큐먼트 준비됐습니다. 자, 문제 보시게 되면요. 배경이 FFFFF. 즉, 흰색 줄한 얘기고요. 패턴이 장신구 모양으로 이렇게 두 가지 컬러의 오퍼시티, 투명도 50% 주어져 있어요.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는 50보다는 조금 크게 60에 60픽셀 정도로 세 종이의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뉴. 세 종이 만드시는데요. 위드스 60, 하이트 60. 백그라운드 컨텐츠를 트랜스퍼런트, 투명하게 주십시오. 오케이. 자, 이때요. 파일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이드를 갖다가 우리가 30픽셀, 30픽셀에 맞춰서 가이드를 만들어 주시면 패턴 만들기가 지금 패턴은 좀 유리하겠죠. 자, 가이드를 끄집어내는 방법은 뷰 메뉴에 룰러가 켜져 있으면 됩니다. 단축키 컨트롤 R 되고 있고요. 자, 이어서 해볼게요. 여기에 필 칼라, 주어진 칼라가 하나는 00FF00. 자, 필 칼라고요. 00FF00. 자, 이런 그 그린 색상이죠. 쉐입 툴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주고자 하는 그 문양을 찾습니다. 네, 여기 찾았네요. 이 문양을 이렇게 쉬프트 키를 눌러서 모습을 만들어 줬어요. 자, 요거를요. 무브 툴로 알트 키를 눌러서 요 반대편에 복사를 하나 해볼까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위로도 복사하시는데 이때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두 번째 칼라 주어지겠습니다. FF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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자, 현재 요 모양을 패턴으로 정의하려고 해요. 에디트 메뉴에 Define Pattern. 선택을 하지 않으면 전체가 선택된 거예요. Define Pattern 하고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사실 이거 필요 없어요. 근데 혹시 패턴의 모양이 마음에 안 들 때 수정할 수 있으므로 잠깐 냅두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하나 일단 만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죠. 1급-12 그림을 필터, 필름 그레인, 레이어 스타일, 드롭 샤도우. 네, 파일 오픈해 볼까요? 소스 파일 1급-12. 자, 요 그림이 되고 있고요. 퀵 셀렉트 툴로 브러쉬 사이즈 좀 크게 해서 내부를 먼저 잡고요. 그리고 바깥쪽은 좀 꼼꼼하게 셀렉트를 잡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셀렉트 잡는 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큼지막하게 잡은 다음에요. 이렇게 섬세한 부분은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툴을 바꾸지 않고 확대를 하는 방법은 컨트롤과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화면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은 가운데가 빠져있겠죠. Alt키를 눌러서 셀렉트를 제외합니다. 자, 이 부분도 Alt키를 눌러서 제외하고요. 뭐 디테일하게 하신다면 이 부분까지. 자, 브러쉬 사이즈는 대괄호 열기와 닫기 버튼을 통해서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죠. 간혹 저는 왜 브러쉬 사이즈가 나타나지 않죠? 라고 질문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캡슬록이 이렇게 켜져 있으면 브로이 사이즈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캡슬록은 꺼져 있어야지만 브로이 사이즈가 잘 나타나지고 있고요. 자, 지금 여기 뭐 꼼꼼하게 이 부분까지 작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기 문제에 얘가 뾰족한 데까지 있어요. 그러면 브러쉬 사이즈를 아주 작게 해서 이 부분을 한 줄 쭉 셀렉트해서 뾰족한 데까지 완성을 조금 했습니다. 네.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해 가시면서 아, 이거 선택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자, 여기 Alt키를 눌러서 필요 없는 부분은 조금씩 제외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해야 되는 부분이 엄청 많은데 원래 1급 4번 문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스를 그리거나 하는 것을 너무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요. 아니겠다 싶으면 재빠르게 유사하게 그냥 만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렉트를 잡았어요. 컨트롤 C 복사하시고 작업하는 화면에 컨트롤 V 가져왔습니다. 크기 조절해 볼까요? 컨트롤 T, Shift 키를 눌러서 모퉁이를 조절하시는데 이때 문제에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 보시면 문제에 이렇게 눈금이 있습니다. 눈금을 보시고 요 뾰족한 데가 150과 200 사이에 여기 솟아 있는 요 부분이 200보다 조금 위에 요런 거를 보면서 가이드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 잘 만들어졌어요. 자, 가져온 것에 자, 가져와서 필름 그레인 레이어 스타일 드롭 샤도우 현재 레이어 더블 클릭하셔서 필터 드롭 샤도우 주시고요. 이때 드롭 샤도우는 화면에서 조금 움직여가면서 모습을 여러분들이 찾아줍니다. 자, 필름 그레인 효과 줘볼까요? 필터 갤러리, 아티스틱 가셔서 필름 그레인, 오케이. 자, 효과 좋습니다. 다음 문제 봐볼게요. 이번엔 브랜드 모드를 혼합 모드로 리니어 라이트, 레이어 스타일, 아웃그로 1-13 그림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동물, 이 그림이 되고 있고요. 자, 파일 열어볼게요. 파일 오픈하시는데 1-13 브러쉬 사이즈 좀 키우시고 퀵 셀렉트 툴로 셀렉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오, 너무 키웠나 보네요. 다행히 아까 그 건물처럼 아주 복잡하지는 않네요. 네, 셀렉트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을 봤더니 꼬랑지 쪽이 없네요. 여기 꼬랑지는 제외를 하죠. 아, 꼬랑지가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석상이었군요. 컨트롤 C 복사했고요. 자, 작업하는 화면에 컨트롤 V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얘가 반대쪽으로 뒤집어 있네요. 자, 에디트 메뉴에 트랜스폼 블립 호리젠탈 수평 뒤집기 컨트롤 T 크기 조절하셔서 위치 잡아서 놓겠습니다. 네, 가져왔고요. 자, 여기 효과를 보시게 되면 브랜드 모드가 리니어 라이트, 선형 라이트, 선형 빛 효과 들어가져 있고요. 레이어 스타일에 아웃그로우 효과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선 티가 잘 안 나지만 나중에 레이어가 겹쳐졌을 때 효과가 나타나질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1-14 그림을 필터, 텍스처라이즈,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요 그림이네요. 자, 파일 오픈해 볼까요? 1-14 JPG를 퀵 셀렉트 툴로 셀렉트를 잡아 보겠습니다. 브러쉬 사이즈 조절해 가시면서 셀렉트를 잘 잡았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하시고 컨트롤 V 가져오시고요.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 크기 조절하셔서 위치 잡을게요.
쯤 잡으면 될것 같은데요. 레이어가 어떻게 될까요? 건물보다 아래에 있죠. 아래에 주시고, 효과로는, 필터는 텍스처와의 효과가 있습니다. 필터 갤러리. 텍스처와는 여기 텍스처라이즈. 오케이. 자, 그리고요.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현재 레이어 더블 클릭하시고 스트로크 테두리 두르겠습니다. 스트로크 사이즈는 3픽셀, 색상은 00, FF, FF. 오케이. 네, 오케이. 무슨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봐볼까요? 다음은 1급 다시 15 그림을 레이어 마스크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자, 화일 오픈합니다. 1급 다시 15 JPG. 요 그림을요, 컨트롤 A, 컨트롤 C. 작업하는 화면에 컨트롤 V 가져왔습니다. 네, 위치 마음에 들고요. 이때, 이렇게 해서 자유교 보시게 되면, 이 동그라미가 요 초록 형태와 파랑 형태, 요두 개가 나타나시는 위치로, 크기가 조금 작네요. 컨트롤 T 하셔서 크기도 조절하시고. 네, 마음에 들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레이어 마스크를 주래요. 자, 그러면요. 현재 레이어를 마스크 버튼 누릅니다. 레이어 채널 패널에 요세 번째 버튼 해당이 되죠. 자, 그리고 썸네일이, 마스크 썸네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툴 가십니다. 그라디언트에 흰색은 나타나고 검은색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 번째 블랙 앤 화이트 그라디언트를 리니어 선형으로 검은색이 사라지고 흰색은 나타나게 요 부분을 자연스럽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합성해 주십니다. 네, 마음에 들게 된것 같아요. 좋아요. 자, 완성되셨고요. 다음 문제 봐볼게요. 이번엔 1급-16 그림을 색상 보정, 빨간색 계열로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있습니다. 요 도자기네요. 화일 오픈해 보겠습니다. 1급-16 JPG. 자, 퀵 셀렉트 툴로 도자기를 셀렉트 잡아 볼게요. 셀렉트 잡을 게 엄청 많죠. 볼 사이즈 적당히 조절하시고. 화면을 확대하셔서 컨트롤과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화면 확대를 할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컨트롤 C 복사했고요. 여러분들 내가 작업하는 화면에 컨트롤 V 붙여넣겠습니다. 자, 도자기는 위에 있네요. 자, 레이어를 좀 위로 올리고 컨트롤 T, 쉬프트 키를 눌러서 크기를 적당히 위치도 잘 잡으셔서 가져왔습니다. 자, 색상을 빨간색 계열로 보정할게요. 이미지 어드저스먼트, 휴 세츄레이션, 단축키, 컨트롤 U 되겠습니다. 이때 컬러라이즈를 켜야 색상 위한 톤으로 보정이 되고요. 색상을 이렇게 이때 채도까지 올려줘야 조금 더 컬러를 선명하게 보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네, 유사하게 됐죠? 네. 자, 현재 여기에 스트로크 효과가 있네요. 5픽셀 993333. 현재 레이어 더블 클릭하시고 스트로크 테두리 주겠습니다. 두께는 5픽셀. 색상은 993333.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도자기의 스트로크 효과까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문제를 보면 그 외에 출력 형태 참조라고 되어 있군요. 봤더니만 여기 아저씨 얼굴이 있어요. 그 그림은 여기 주어지진 않았지만 원본 이미지에 1급-17 JPG도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급-17 JPG 열어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이고요. 보니까 얼굴이 반대편이죠. 일단 셀렉트해서 복사해 간 것을 플립 호리젠탈 수평 반사 주겠습니다. 퀵 셀렉트 툴로 선택 잡으시고요. 브러쉬 사이즈 조절해 가시면서 선택 잡습니다. 컨트롤 C 복사했고요. 자, 여러분들 작업하시는 화면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했습니다. 뒤집을까요? Edit, Transform, Flip, Horizontal 수평 뒤집기 Ctrl T 크기 조절하셔서 위치 잡습니다. 네, 잘 가져왔고요. 자, 그림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림만 가져왔지 무슨 그림자라든가 다른 효과는 없습니다. 네, 잘 됐고요. 자, 이번엔 쉐입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현재 화면에는요. 여기 펜 툴로 작업된 두 개의 쉐입과 요 쉐입 그리고 글씨 밑바탕에 있는 배너 쉐입 그리고 여기 로고 쉐입 이렇게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먼저 펜 툴 작업부터 해보겠습니다. 펜 도구로 993333 자, 이너 샤도우 내부 그림자 효과 있네요. 해보겠습니다. 펜 툴에 가시고요. 자, 얘를 모양을 낙낙하게 밖에서부터 이렇게 그리십니다. 클릭 앤 드래그 쿡 찍으시고 바깥으로 이렇게 넉넉하게 해서 닫힌 패스를 해주게 되면 이 모습이 완성이 되고 있고요. 이때 내가 모습을 조금 수정해야지 하시면 자 여기 이 툴입니다. 다이렉트 셀렉터 툴 직접 셀렉터 툴로요. 여기 가서 점 하나를 내가 직접 이렇게 수정해 줄 수 있겠죠. 자 색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 앞부분 레이어 패널에서 여기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주면 컬러를 수정해 줄 수 있는데요. 993333 오케이. 자, 요 모습 만들었고요. 자, 봤더니만 이너 샤도우 내부 그림자 효과 주래요. 이너 샤도우 내부 그림자 효과 그리고 값을 조금 조절하셔서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펜 작업 한번 해볼까요? 펜 툴로. 자, 이번에 두 번째 펜은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바로 패턴이 들어가 있네요. 자, 펜 작업 해보겠습니다. 이때요. 선택 툴로 무엇인가 선택되어 있으면 그거를 수정하겠다는 얘기예요. 빈 공간을 눌러서 선택이 풀리도록 한 데에서 작업을 하셔야 훨씬 더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겠습니다. 자, 클릭 앤 드래그. 또 클릭 앤 드래그 그리고 클릭 앤 드래그 모습을 만듭니다. 자 여기 가서 찍고 자 Alt키를 눌러서 각진 부분을 이렇게 빼서 자 이렇게 시작 지점에 와서 닫아줬습니다. 자 현재 만든 것의 색상 바꿔보겠습니다. 330000 네 색상이 주어졌어요. 잘 만들어졌고요. 현재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너 샤도우 안쪽에 그림자 효과 그리고 패턴 오버레이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들었던 요 패턴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패턴을 50% 넣으라 그랬잖아요. 50%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림을 봤더니 패턴이 여기 아래부터 정확하게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중요해요. 여기 좀 잠시 봐보세요. 자 패턴의 위치는요. 여기 화면에 가서 살짝 움직여 주시면 패턴의 위치 잡아줄 수 있어요. 보셨습니까? 네, 패턴 이렇게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패턴까지 잘 완성했습니다. 자 다음 작업해 볼게요. 이번에는 근데 패턴이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패턴 오버레이 더블 클릭해 들어가서 여기 스케일 부분에 나는 90%이지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의 크기도 조절해 주셔도 되겠어요. 뭐 그냥 하죠. 100% 오케이. 자 이번엔 쉐입을 주시는데 요 무슨 물결 모양 같은 요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0 FF FF 자 쉐입 가시고요. 물결 모양 비슷한 얘네요. 자 요게 가서 화면에서 드래그 했습니다. 자 컬러를 00 FF FF, FF. 오케이. 자, 현재 레이어 더블 클릭하셔서 드롭 샤도우. 그림자 효과 좋습니다. 그림자. 이렇게. 아니네요. 이쪽으로 살짝 떨어지고, 오프레스티 살짝 올려볼까요? 오케이. 자, 다음 쉐입은요. 봤더니, 여기 배너들이죠. 자, 그거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모습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컬러를 바꾸십니다. 배너, 요 배너네요. 자, 캔슬. 자, 얘를 화면에 와서
이렇게 해서 그려줍니다. 네, 컬러 바꿔볼게요. 현재 레이어 더블 클릭하시고 3366cc, 3366cc. 오케이. 자, 배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셔서 드롭 샤도우 그림자 효과 줄게요. 500보다 조금, 오, 배너의 크기가 조금 큰데요? 컨트롤 T. 얘가 지금 봤더니 500보다 살짝 더 삐져나오게 위치가. 여기 보시면요. 요렇게. 그러니까 500보다, 450보다 조금 작게. 요렇게로 만들어져 있죠? 예, 배너 만들었고요. 자, 여기에 글씨까지 써서 같이 레이어를 한번 복사해 볼게요. 자, 타입 툴 가시고요. 관람 안내라는 글자를 쓰겠습니다. 자, 여기죠? 관람 안내. 얘는 도둠체 17포인트, 깜장색으로, 그리고 스트로크가 흰색으로 2픽셀 돼 있네요. 자, 글씨 써볼게요. 빈 공간, 여기 바깥에서 쿡 찍으시고, 도둠체. 17포인트, 색깔은 깜장. 오케이. 관람 안내. 자, 관람 안내라는 글씨를 썼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스트로크 주시는데, 스트로크는 2픽셀, 색상은 흰색. 오케이. 오케이. 자, 글씨 썼고요. 위치 잡아볼게요. 요렇게. 관람 안내라고. 위치 잘 잡으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를요, 두 개의 레이어를 한꺼번에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다중 선택한 것을요, 무브 툴로. Alt 키를 눌러서 복사해 볼까요? 이렇게. Alt 키를 눌러서 복사. Alt 키를 눌러서 복사. 오, 마음에 듭니다. 그럼 이제 글씨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다음번은 전시 해설, 특별 전시, 기획 전시. 자, 관람 안내. 색상, 요거죠. 두 번째 거. 전시해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세 번째 거죠. 얘는 특별 전시. 훨씬 작업이 빠르죠. 자, 마지막 겁니다. 기획 전시. 자, 완료했습니다. 자, 다음 거 이제 또 작업해 볼까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 요 마크가 있네요. 흰색으로. 쉐입은 흰색, 베벨의 넴부스. 잘 보겠습니다. 쉐입 툴 가시고요. 색상은 전경 컬러 흰색. 모양은 지구본 모양. 여기네요. 자, 여기, 아이고. 이때요. 빈 공간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크기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드래그해서 만들 거니까. 아, 여기 아까 있던 아저씨 어디 갔습니까? 아저씨 위치 잡아볼게요. 자, 이럴 때요. 무브 툴로. 자, 요거 중요합니다. 여기 좀 봐보세요. 무브 툴로. 오토 셀렉트를 끄시고, 레이어를 직접 선택하겠다라고 하시고요. 여기 아저씨 있는 머리에 가서 쿡 찍을게요. 그러면 요 레이어가 선택됐어요. 이 레이어를 제일 위로, 레이어 순서를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자, 여기 도자기는요. 여기 봤더니, 요 사이에 있네요. 그러면 도자기 레이어를 쿡 찍으시고, 쉐입과 쉐입 사이에, 이렇게 위치 잡아줄 수 있겠죠? 다시. 자, 이번엔 마크를 그려봅니다. 여기. 소매 있는데 위쪽에 이렇게 마크 그렸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텍스트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시대 조상들의 숨결. 요 글씨죠? 궁서체 30포인트,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의 레이어 스타일이네요. 자, 타입 툴 주겠습니다. 빈 공간 쿡 찍으시고, 글꼴은 궁서체 30포인트. 자, 해볼까요? 조선시대 조상들의 숨결. 자, 글씨를 썼습니다. 뭐, 글씨는 정렬은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오케이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현재 레이어 더블 클릭하셔서,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자, 그라디언트 오브레이요. 첫 번째의 색상은 339933, 오케이. 두 번째 칼라는 330000, 오케이, 오케이.
예, 그라디언트 마음에 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스트로크, 테두리가 있네요. 1픽셀, 흰색, 1픽셀.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완성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이렇게 휘었잖아요. 자, 그거 완성해 볼까요? 자, 타입툴에 랩 텍스트 가시고, 얘는 이거죠, 이거 모양. 라이즈. 그래서 일단은 글씨의 위치를 잡아 볼게요. 좀 많이 휘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봤더니만 어떤 작업이 돼 있냐면 얘는 그러니까 키가 납작쿵하고 여기는 좀 날씬하게 위로 쭉 올라가 있잖아요. 그거는 밴드의 방향이 이렇게 요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때요? 마음에 들게 잘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기울이기가 좀 마음에 안 드시면 이건 컨트롤 T 하셔서 살짝 기울여서 모습 찾아주면 되겠어요. 오, 너무 잘 됐는데요? 좋습니다. 잘 되셨고요. 자, 이어서. 조상의 얼을 찾아서. 도듬체 17포인트 흰색, 아니, 검정색이군요. 레이어 스타일 주어져 있습니다. 자, 검정색. 일단은 글씨를 쓰구나. 아, 얘가 지금 타입으로 가버렸네요. 이럴 때는요. 타입 툴을 아예 먼곳 저쪽에 가서 쿡 찍습니다. 조상의 얼을 찾아서. 자, 글씨 썼고요. 수정해 볼게요. 얘는 도둠체. 도둠체 크기는 17포인트. 색상은 감정색. 00000. 오케이. 자, 적용했습니다. 현재 레이어 더블 클릭하시고, 스트로크. 테두리 줄러주시는데, 2픽셀. 색상은 99cc00. 99cc00. 오케이. 예, 네, 잘 만들어졌습니다. 오케이. 무브 툴로 위치 잡아볼까요? 조상의 얼을 찾아서. 그런데 여기 봤더니만, 여기 아까, 여기 조각상이 있었잖아요. 그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글씨보다는 아래에 있지만 그림들보다는 가장 위에 있어야겠어요. 무브툴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요 레이어를 쿡 찍으시고 얘는 그림들보다는 가장 위에, 글씨보단 가장 아래. 어때요? 위치 잘 잡을 수 있겠죠? 네,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국립중앙박물관. 굴림체 17포인트. 요 작업이네요. 자, 한번 요거 좀 해볼게요. 조상의 얼을 찾아서라는 글자를 Alt키를 눌러서 여기다 일단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 글씨를 수정해 볼게요. 국립 아 중앙 박물관. 자, 완성을 했는데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셔서 글꼴부터 한번 수정해 볼까요? 글꼴은 도둠체. 도둠체. 아니네요. 굴림체. 굴림체. 크기는 17포인트. 색상은 흰색. 오케이.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자,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가 2픽셀. 컬러가 다르네요. CC 0000. 오케이. 글씨를 써놓은 걸 갖다가 이렇게 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위치가 마크보다 살짝 위로 겹쳐지고, 요렇게. 네, 좀 많이 복잡하니 단계가 많았습니다. 1급에서는 요 4번 문제가 가장 어렵고요. 패턴을 만들어줘야 되고, 요렇게 합성 모드가 달라진 객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역을 펜툴로 작업을 해줘야 되는 요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너나 이런 식으로 마치 여기 문제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무 응용 홈페이지 메뉴바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메뉴바를 제작한 듯한 이런 페이지를 완성하는 게 반드시 4번 문제로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1급 4번 문제 완성해 봤습니다.